제가 엔딩을 다 해야죠. 일단 시청자 여러분 좀, 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다음에 내가 또 1등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 빨리 가. 가라. Every day, every day. 내가 1등하면 그럼 보내줄게. 그래. 저는 혼자입니다. 성대모사도 가끔 하면서 해주세요. 무슨 성대모사입니까? 모르겠어요. 자, 최종 미션은 시간이 금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 시간 카드를 획득하셨죠? 네! 그 획득한 시간 카드를 모두 합치면 그게 본인 팀들의 미션을 해결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초수가 많은 팀이 유리하겠죠? 예. 네. 자, 뒤에 보시면 색깔별로 7개의 케이지가 있는데 저 안에 시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팀부터 들어가서 매듭을 일단 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테이블로 와서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칠교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시면 테이블 아래로 열쇠가 떨어지는데 획득한 열쇠를 가지고 이 아이돌의 제왕 깃발 앞으로 오셔서 열쇠를 집어넣으시면 깃발을 뽑으면서 제일 먼저 뽑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자, 가장 시간이 많은 팀부터 케이지 뒤로 출발해서 스탠바이를 할 건데요. 자, 시간 카드를 제출하실 거예요. 자, 1등 시스타 팀부터 저희 팀 시간 카드를 제출하세요. 야, 자, 200초. 와서 제출하시고요. 깃발을 꽂고 케이지 뒤에서 대기해 주세요. 그다음 2위 팀이죠. 인피니티. 엠블렉 팀이에요. 오! 자, 예! 몇 초시죠? 저희 170초입니다. 몇 초죠? 저희도 170. 자, 제출. 아, 이거 참 좀. 네 번째로 많은 시간을 획득한 팀. 비스트 팀. 예! 몇 초죠? 160초. 아, 60초 모자랍니다. 160초면 아, 충분하죠. 전 저 혼자 뭐 하라는 거 가지고. 예? 저 혼자서 1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렵겠다. 아, 이거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게임이 1등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데 지금. 자, 다섯 번째로 초를 많이 획득한 팀은 걸스데이 팀. 보시죠. 150초입니다. 미래 매지야. 150? 150 걸스데이 한번 하세요. 아, 뭐래요? 지금 혼자 있는 거. 예! 아, 나 진짜. 아, 이거 무슨 혼자 이거 에브리데이 걸스데이 지금. 아, 나 좀. 잘해보시게, 혼자. 에브리데이 걸스데이. 아, 이거 나 혼자야. 예! 아, 꼴등 아니다! 우리는, 야, 울리니? 제출. 아, 10초 차인데 뭐. 110초입니다. 110초입니다. 자, 110초. 충분합니다. 제출. 예. 자, 스타트 라인에 서주시고요. 이제 미션을 빨리 해결하는 팀이 승리해요. 케이지 위에 불을 확인하시고 제 호각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알아요.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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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고. 집중하자, 얘들아. 집중하자. 오빠 나 한번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그래? 안 되지. 이거 살만해. 살만하겠다. 아, 엄청 단단히 묶으셨네. 이게 힘을 주면 안 돼.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 이거 중요하네, 이거. 뭐야, 우리야? 우리? 들어! 야, 이렇게 자꾸 여기를 밀어. 밀어 넣어버려. 빠르다! 너 어디 있지? 오케이, 알았다. 껐다. 야, 빠른데? 빨리. 좋아, 여기 쭉쭉 잘 돼. 좋아. 한 번 하고 있어. 기가 뭐야? 10초, 뭐야? 10초. 가자. 뭐야?
할 수 있어.